올 상반기에는 국내외 대표 작가들의 블록버스터 전시가 많이 열립니다. 이 관람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최하는 전시도 많은데요. 그런데 워낙에 인기가 높다 보니 무료 전시인데도 관람 예약권이 암표로 거래되는 일이 흔합니다. 최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소위 미술관 오픈런입니다. 이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전시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개인전. 진지하고 도발적인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게 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현대미술가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작가로 꼽혀 인기도 많고 볼거리도 풍성해 몇만 원의 입장료가 예상됐지만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세계관을 기념해서 무료로 미술관을 개방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중요한 전시들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전시가 무료로 풀리다 보니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전시를 보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다 마감이 됐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없어 몇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약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약권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부터 팔겠다는 사람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인당 15,000원에서 2만 원 선, 통상적인 전시 입장료와 비슷한 금액대입니다. 이미 거래 완료가 된 것도 여러 건입니다. 일종의 줄서기 암표상입니다. 현재로선 온라인상 암표 거래를 제재할 수단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 관람객의 문화복지를 높이겠다는 무료 전시의 취지가 무분별한 암표 거래에 퇴색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